월드투어 파이널 3일차까지 종료되었습니다. 모든 종목에서 예선전이 마무리된 가운데 대한민국 선수단이 포함된 여자단식과 여자복식 또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모두가 4강 노가웃 스테이지에 진출했다는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먼저 안세영 선수는 중국의 한유혜 선수를 만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전날 야마구치에게 패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확연한 한수위의 기량을 보여준 안세영 선수. 이전 경기에서 야마구치까지 꺾어내며 파죽의 연승을 달리던 한유혜는 마지막 경기 종료 포인트 허용 후 안세영 선수의 압도적 기량에 절레절레하는 등 끝까지 상대를 리스펙하며 경기를 마무리하는 좋은 매너를 보여주었네요. 한편 안세영 선수가 포함된 여자단식 B조는 안세영 선수가 한유혜 선수 꺾으며 1위로 진출을 확정지었고, 안세영이라는 대열을 낚았지만 이전에 한유혜에게 패하며 틈을 허용했던 야마구치는 카테통 선수를 상대로 승리하며 2승 1패를 기록했음에도 게임 득실에서 밀리며 진출이 좌절, 한유혜 선수가 조 2위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여자단식 A조는 이번 시즌 은퇴를 발표한 오호리 아야가 괴력을 발휘하며 1위를 기록했고, 2위는 중국의 왕지희가 차지했습니다. 탈락은 옹밤 룸팡과 순중히 하게 되었네요. 여자복식 이소희 백하나조 또한 승리로 4강에 진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전 중국의 천칭천 지하이판조를 만나 패했던 이소희 백하나조는 더욱 집중력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 일본의 이와나가 나카니시조를 완파했는데요. 이로써 조 2위를 마크한 이소희 백하나조는 중국 조에 이어 4강에 진출하게 되었네요. 여자복식 A조의 상황도 안내해드립니다. 먼저 말레이시아의 탄티나조가 3패로 탈락하는 일이 벌어졌고, 강력한 전력을 지닌 중국과 일본이 차례로 진출을 확정지었네요. 지금까지 2024 월드투어 파이널 출전한 선수들이 모두 4강에 진출했다는 좋은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아직 모든 경기가 종료되지 않아 4강의 대진은 확정되지 않았는데요. 확정되는 대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